설에 봤던 세뱃돈이 그립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참 세뱃돈 받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우 너무 네, 오래됐죠. 그렇죠? 그 어렸을 때 근데 세뱃돈은 뭔가 항상 우리가 이제 구정을 쇠고 오면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요. 얼마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세뱃돈 받아서 뭐 샀는지도 궁금하고, 그럼요. 엄마한테 뺏겼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호 씨는. 명음 씨는 주로 약간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수익률이라는 말이 웃기긴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 규모의, 아니 왜냐하면 그때 진짜 받아오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친척들이 엄청 많고 세뱃돈을 많이 주는 문화인 집은 그렇게도 맞아요. 받더라고요. 할머니부터 맞아요. 이게 다 살아계신 데는 엄청 많이 받는 네. 애들도 있어요. 가족 많고 이런 데는 저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항상 요 정도 세뱃돈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족족 어머니를 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4살 차이 여동생이 있어요. 네네. 그 동생은 항상 자기가 챙겼어요. 아 현명하네요. 현명하죠. 그쵸. 네. 그 친구는 그래서 그 받으면 그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받으면 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아 다 그랬군요.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네. 뭐 그게 하고 싶었던 일일 수도 있잖아요.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엄마한테 자기 당했어요. 내가 이거 잘 모아놨다가 크면 줄게. 아, 웬걸요? 안 주시던데. 아, 그럼요. 이 가면은 올 수 없어요. 사실 아, 명분이 아, 없더라고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크고 나면 제가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받아서 그냥 소소한 규모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되게 세뱃돈을 받는 큰 즐거움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세뱃돈 받아서 저는 막 그런 거 옛날 우리 비비탄 총 유행하고 아~ 말했을 때 막 엄청 막 재밌었죠. 막 이런 좋은 총 막 베레타 사 와 막 조리 막 그때 막 갖고 싶었던 막 프라모델 아, 막 로봇 막 이런 장난감 큰 거 사고 맞아요. 레고 맞아요.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약간 탕진잼을 그때 약간 좀 소소하게 느끼면서 세뱃돈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세뱃돈 받아서는 살 수 없는 브랜드 길드 USA, 길드 USA D402 모델. 네, 세뱃돈을 정말 잘 받는 친구도 잘 사봐야 웨스털리 정도가 그렇죠. 한계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길드 USA 어쿠스틱 기타 D402 모델 261만 5천 원짜리 모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스프루스 상판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 토핑 추가된 재료만한 네, 사운드.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드레드넛이라는 이 길드의 좀 더 장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이즈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그 포인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6.5cm, 1.96kg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120mm, 구프렛 뒤뜰레 75mm입니다. 쉐이븐 드레드넛, 상판은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탑, 축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 올라가 있고요. 사틴 내추럴 피니쉬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마호가니 C쉐입 내기고,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니켈 크림 버튼 20대1 기어비의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본넛, 그리고 너트넛인 43mm입니다. 특이한 게 전부 다 작은 사이즈들이 핑거 스타일 느낌으로 맞아요. 44.5mm이고 일반적인 드레드넛 사이즈들이 전부 다 스트럼 전용의 43mm 너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12인치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역시나 독특한 650.9mm 25-25와 8분의 5인치예요. 프렛은 20인치 LR백스 엘러먼트 VTC 볼륨 톤 컨트롤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다 제공이 되거든요. 하드 케이스가 굉장히 일단 뭐 외관부터 엄청 튼실합니다만 안에 굉장히 이거 대박이에요. 놀라운 스펙이 있어요.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네, 댐피. 여기, 네, 여기에 큐미 케이스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타 내부에서 습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네. 전기종. 다른 전기종에도 작은 사이즈의 기타에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타 베개가 유사시에는 꺼내셔서 낙점을 바로 취하실 수 있는 네. 항공기에서도 네.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타 베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질의 아, 그것도 습도 좀 좋은 조절용 것 네. 습도 조절용 특수 케이스가 같이 좋네요. 제공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스펙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까요? 역시 길드는 드레드넛의 중저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또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토핑을 추가하는데 피자 사이즈가 좀 작아서 토핑이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피자 사이즈 자체를 한 단계 늘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 넉넉한 토핑들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길드 사운드는 드레드넛 이상의 그릇에 담아야 좀 제대로 담긴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 맞아요. 그게 약간 저기 콘서트 바디에다 쌓으면은 양은 많은데 콘서트 바디에 눌러 담다 보니까 이 고봉밥처럼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올라 위로 올라간 느낌 좀 있어요. 네, 네. 주름이 싹 올라왔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대접에다가 딱 먹기 좋게 담아놓은 수북한 밥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 시간에 저기 그 전복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엄청난 그렇죠. 그 사운드의 그릇을 또 경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드레드넛이야. 좋죠. 좋아요. 풍성한 그 아,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정말 이 중저음의 이 길드만의 매력 확실하게 느끼네요, 오늘. 맞습니다. 네. 자, 한번 ADC.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들이 많기는 해요, 확실히. 맞아요. 많긴 많은데 담아내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이거 네. 여기서 미들 빼고 한 번만 쳐볼게요. 어떤 느낌 나는지 같은 거. 확실히 네. 다 잡혀요. 샤방한 느낌 싹 잡아낼 수 있어요. 뭔가 네. 되게 엄청 로우, 미들, 하이까지 되게 진수성찬 느낌이에요. 맞아요. 차려놓은 거 많으니 알아서 주워 먹으면 되는 느낌.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네. 이건 그중에 이제 고기 반찬만 골라 먹는 느낌이요. 묵직하죠. 명절 상차림 같은 아, 바로 그런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차린 게 많고요. EQ 대역도 전반적으로 다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들이 많긴 많습니다만 굳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 기타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길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지가 아주 넓은 사운드. 이걸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번 코스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코스트에 정말 그 하모닉스와 기본 내추럴 톤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레인지의 톤에 딱 묻혀서 듣기 좋은 그런 네. 사운드가 아니었나. 지금 방금처럼 쳤던 것도 괜찮은데 하프 튜닝을 해서 쳐도 소리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밑단이 되게 이렇게 따뜻하고 되게 좋아서 네, 하프 튜닝 해서 연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풍성하고 딥한 사운드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길드를 활용하는 약간의 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지난 시간에 이제 김기현 조르님이 디쥬노라는 이상한 컨셉을 시작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실까? 아, 진념이 강하신 분이어서 리뷰 보고 자꾸 막 딴 정보 찾아보는데 시간 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같은 와이드 한줄평이었어요. 641화의 오렌지 GCSR 모델. 예, 여기 에이브릴 라빈 31님. 네. 이야, 어쿠스틱도 좋은 애들이 쭉쭉 올라오네요 하고 한 줄평을 그 트로피카나 광고를 패러디해 주셨는데 프로크 톡톡톡 빠져볼까나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정말 이 기타가 과즙미 넘치는 사운드였기 때문에 이 트로피카나 한줄평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 효빵님이 위에 트로피카나 한줄평 이길만한 한줄평이 떠오르질 않네요.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은 쉽니다. 네. 네, 에이브릴 라빈 서리원님 닉네임도 처음 보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명함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이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차린 상 차림 맞죠? 네. 잘 차린 상 차림. 네. 오, 되게 어렵다. 잘 차린 상 차림. 잘 차린 상 차림. 네. 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수성찬. 네. 네. 길드에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 오랜만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네. 보는 진수성찬이죠. 그렇습니다. 길드는 밥그릇이 커야 제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굿. 네, 점수 몇 대 몇? 네, 계속해서 그렇죠.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맞아요. 사운드 레인지가 잡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대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올 네. F모델들입니다. F모델들. 이 F모델 F55E와 그 다음 시간에 D55E 이게 이제 드레드넛뿐만이 아니고 F55에서 이제 전보의 매력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 가격이 500만 원대로 팍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약간 마음 먹고 네. 네,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고가의 모델들 같이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